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 바로 교외선인데요. 지난 2004년 중단된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 양주 고양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교외선. 31.8km 구간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40여 년간 운행되다 지난 2004년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교외선 운행이 끊기면서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의정부를 오는 버스 노선이 딱 한 대입니다. 3,700번. 40분 배차입니다. 경기도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운행 자체가 새로운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교외선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남북부의 교통 인프라를 비교해보면 북부 쪽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이라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고양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3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교외선은 미래로 가는 청춘 희망열차가 되고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문화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세계시는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교외선 복선 전철화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